뉴스 탐구 생활. 바른 역사. 네. 2020년 5월 28일.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맞이해서 또 깜짝 편성을 했습니다. 원래 4부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 뉴스 탐구 생활 역사편. 저희가 오늘 3부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.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. 자,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뉴스 탐구 생활.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정확히 알아보자.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난 26일에 행정안전부가 네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에 출생지를 나타내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. 네.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출생지역과 신고 순서 등 그 규칙에 따라서 번호가 있어서 네. 자기 식구들을 뒷번호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. 전 몰랐는데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출생지역 이런 거를 좀 추정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좀 편견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결국 이거를 바꾼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합니까? 이 맥락에서. 네, 아주 오래간만에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맞이해서 네. 그러면 주민등록제도에도 혹시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이건 정말 공부가 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.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예, 그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생년월일과 그리고 성별, 출생지역 네. 등을 담은 이제 13자리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이 현행 체계는 이제 1975년에 도입된 체계입니다. 아, 네. 예, 그때가 이제 주민등록법 3차 개정 때라고 하는데요. 네. 아마 대략 한 50대, 60대 이상이신 청취자분들은 대체로 다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본인은 몇십 대인가요? 몰라요, 이거를? 아,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. 저는 기억합니다. 참네요. 네. 이런 식으로 저를 이런 연령 차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. 네. 그냥 적당히 모르는 척 하시는 것도 네. 방법인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떤 책이었나 그걸 한번 알아보면요. 네. 그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가 아니라 12자리였습니다. 아, 그래 원래 12자리였군요. 예, 그렇죠.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 아니고 그 6자리가 지역번호고요. 그 뒤에 6자리는 이제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 그리고 주민등록 등재 순서에 따라서 5자리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됐는데요.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주민등록 번호를 이제 발급받은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죠. 네. 심지어 그 번호도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뭔가요? 110101-10001 맞습니다. 어머, 이거는 왜 이러는 네. 거예요? 박정희 전 대통령 일단 생일이 아, 생년월일이 아니고요. 예요? 앞에 여섯 예. 자리가 그 당시 예. 이제 종로구 청운동의 예. 그 지역 번호고요. 아. 뒷자리는 이제 1로 시작하니까 남자고요. 아. 그 중에 제일 먼저 등록한 사람으로 제일 끝자리가 1번. 네. 이렇게 됩니다. 예, 마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무슨 모르스 부호 같기도 하고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 자동차 번호판도요. 네네. 로얄 번호가 1111 이런 거 로얄 번호 아니에요? 예,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. 네, 높은 분들은 1을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네.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본인을 전부 다 1로 이렇게 싹 다 감쌌군요. 그럼 네. 유경수 여사는 어땠을까요? 유경수 여사는 앞에 이제 지역 번호 똑같고요. 네. 뒷자리 번호만 남성이 아 여성이고 두 번째니까 200002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는 서열 2위다 이런 거군요. 네. 아, 이것만 봐도 딱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네. 사실 이 체계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. 네. 1968년에 도입된 체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체계 자체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아, 원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예, 예. 1968년도에 네.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이제 이게 도입이 됐다. 예, 예, 그렇죠. 그리고 75년도는 3차 개정이었다 이런 얘기. 예, 3차 개정 때 현행 체계로 이제 개편이 된 건데요. 네. 사실 뭐 이렇게 그 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신상이나 거주 정보를 파악하려는 제도는 대체로 이제 식민지 시기에 시작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. 식민지요? 네. 네네. 물론 이제 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뭐 인구수를 파악하는 제도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죠.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세금도 걷고 뭐 노역에도 동원하고 뭐 전쟁 시에 병사로도 동원을 하니까요. 뭐 당장 조선시대에는 이제 호패법이라고 해서 호패라고 하는 신분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.
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호패를 차고 다닌다는 것, 이런 건 사실은 이제 노역이나 군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조금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 호패법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시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지금 같은 이제 주민등록 제도의 기원은 1942년에 만들어진 조선 기류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직접적인 기원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호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쓰긴 했지만 네. 이게 정착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다. 네네네.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주민등록 제도가 생긴 거는 1942년 네. 조선 기류령을 그 기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군요. 예. 기류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? 네, 그 표현이 좀 낯선 표현이잖아요. 여기서 령이라는 건 이제 법령이라는 뜻이고 네네. 기류라는 말은 이제 어딘가에 머무른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기류령 전에는 호적을 통해서 인구를 관리를 했죠. 네. 호적이란 건 뭐 다 아시다시피 가족 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말해주지는 않거든요. 물론 이제 그 예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네. 자기 본적지 뭐 그러니까 고향에서 뭐 나서 자라서 그냥 돌아가시죠. 그래서 별도로 거주지를 파악할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 식민지기부터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. 이 호적 제도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가 조선 기류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요.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한 겁니다. 그걸 바로 조선 기류령이라고 하죠. 지금하고 비슷하네요. 예, 상당히 비슷한 제도입니다. 이제 네. 그렇다고 보니까 이 조선 기류령이 주민등록 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42년이잖아요. 네.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때입니다. 그때는 우리가 또 일제에 치여 있었던 때인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일제는 이 당시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전쟁에 이제 징병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. 네. 그 사실 이 조선 기류령은 연구자들은 일제가 징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. 그러니까 뭐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가 있으면 연락도 안 되고 당신들 좀 뭐 확인도 못하니까 네. 우리가 합니다라고 좋은 취지로 설명은 했지만 실제는 그렇죠. 자기네들 전쟁에 네. 동원시킬 네. 목적으로 이걸 한 게 아니냐 네. 이런 네. 얘기가 있군요. 그러면은 주민등록 제도는 결국 징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. 제도라는 건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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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. 네,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도지만 사실 그 기원은 약간 좀...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. 네.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기를 이 한국 같은 주민등록 제도가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다. 뭐 이런 지적도 많이들 하시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민등록 제도라는 것 자체가 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좀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이런 비판도 좀 하시고요. 이제 그런 비판들이 가능한 이유가 주민등록 제도의 이런 역사적 기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좀 분명히 있죠.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기본권으로 사실 인간에게는 있는 건데. 그렇죠. 이런 주민등록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약간 좀 침해하는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도 이 조선 기류령이 해방 이후에도 크게 수정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이어진 측면이 있기도 하죠. 네. 1945년에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. 예컨대 뭐 47년,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 수립 이전이죠. 네. 미군정에서도 38선 이남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거주 등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, 그때는 이제 신분증은 까지는 아니고 이제 등록표라는 걸 발급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한 49년 정도부터 조금 이제 좀 새로운 제도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. 그 당시 좀 38선 이남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빨치산 토벌 지역에서 국민증 혹은 이제 도민증이라는 게 발급이 됐다고 해요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주민에게 발급된 거는 아니고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른 양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된 건데요.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뭐 그 지역의 경찰 서장 같은 이런 경찰 기관을 통해서 사상 검열을 받고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만
발급되고 유효한 신분증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가 됐습니다. 이때도 약간 그 1947년? 네. 뭐 요 타임이니까 해방 이후에 네네. 좀 사상적으로 네.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렇죠. 또 필요했군요. 예예. 예.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자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자기 신분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검열을 받은 후에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 것도 좀 있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이제 선량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거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국가의 통제에 순응하고 뭐 국민을 길들이고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측면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더 그게 커지는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한국 전쟁을 계기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.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했고요. 뭐 반장, 통장, 혹은 뭐 경찰서장 등의 이 심사를 거쳐야만 이런 증이 이제 발급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신분증이 발급 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열도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. 네. 식량 배급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꼭 받아야만 되는 신분증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민증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잡혔다. 검문 같은 데 걸렸다. 그럼 간첩으로 간주가 됩니다. 간첩이요? 네. 좀 무섭네요. 예.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검문에 걸린 한 청년이 거의 10년 가까이 간첩 혐의로 옥살을 했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. 진짜요? 네네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간첩으로 의심을 받고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이 시민증을 통해서 자기가 결백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전제 하에 예. 네가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라면 시민증을 보여라. 네네네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명목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붙이지만, 네. 실제로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뭐 야당 정치인이라든지 제야 인사를 감시한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. 사실은. 그런 식으로 수단으로 쓰였군요. 네,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치적 혼란상이라든지 좀 억압적인 국가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. 그러면 이런 거를 원래 발급해 주는 게 시민증을 발급해 주는 사람이 뭐 네네. 경찰, 반장, 뭐 통장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. 네네네. 그 사람들 마음이겠네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런 이제 비판이 많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제 붕괴한 이후에 네. 이 제도도 좀 유야무야 되기는 합니다. 하지만 바로 다음 해에 이제 5.16 군사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. 시민증 제도가 좀 더 강화되기도 하죠. 물론 이제 62년도에 만들어진 주민등록법에서는 그냥 거주 사실만 확인하는 것 정도였고요. 그 당시엔 여전히도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아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랬군요. 그러면 네. 이제 이 주민등록증이나 번호가 생긴 건 언제부터입니까? 요게 이제 1968년의 일입니다. 이 68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제가 태어났어요. 네. 노영희 변호사께서 태어나신 매우 중요한 해인 동시에. 아유, 창피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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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해 1월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이 많았어요. 네, 네. 다들 기억하실 텐데 뭐 이른바 121 사태라고 해서 이제 일군의 무장 간첩이 서울까지 진입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동해안에 있던 미국의 이제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던 미국의 배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거든요. 네네.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민들의 동태를 좀 파악하고 이른바 이제 불온 분자의 색출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68년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지문날인 제도까지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체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그랬군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제 주민등록번호, 뭐 주민등록 제도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그렇죠. 이 주민등록번호에 워낙에 많은 개인정보 연동되어 있는 것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이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어 있는 지문날인 역시도 요즘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인터넷 뭐 은행 업무 보실 때 지문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. 네네. 이런 우려 때문에 주민등록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. 향후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.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어야 어떤 뭐 결함들을 보완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런 걸 알아두는 게 시민의 교양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군요. 네. 그런데 그 가수 이선희 씨 있잖아요. 80년대. 네, 네, 네.
이선희 씨 앨범에 네. 자기 본적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적었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? 그 이제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되었던 네.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요. 이선희 씨가 이제 80년대 냈던 그때 엄청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렇죠. 어마어마한 네. 가수셨죠. 네. 그때 내신 앨범에 보면 아마 뭐 이제 뭐 컨셉을 이렇게 잡은 것 같긴 한데요. 성함과 본적지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게 왜 그랬을까요, 그분은? 나는 이렇게 진짜 사람이다 이걸 알려준 걸까?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물론 그 주민등록번호가 진짜 맞다 아니다를 네. 두고 논란이 좀 네티즌 내에서도 이제 갖다 붙다 말이 많기는 한데요. 네. 사실은 80년대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념이 그만큼 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중요한 정보를 아무렇게나 막 던지고 그렇죠. 있는 거예요. 그런 걸 보여준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그래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셨기를 제가 지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아유, 오늘 아주 정말 시민의 교양을 쌓느라고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해봤는데 네.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을 맞이해서 네.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정대훈 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였습니다.